1942년 11월 태평양 전쟁 당시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 섬 근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해군의 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나와 있다시피 솔로몬 해는 호주 바로 북쪽에 위치한 뉴기니와 일본군의 남태평양 근거지인 라바울이 있는 북쪽의 뉴브리튼 섬, 그리고 남쪽 끝자락에 과달카날 섬이 있는 솔로몬 제도로 둘러싸여 있는데, 일본은 승승장구하던 초반에 솔로몬의 지역을 전부 장악하려다가 과달카날 탈환 작전에서 계속 패하면서 목표 달성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11월 13일 새벽의 해전 결과로 일본은 육군 제38사단의 수송을 잠시 미루게 되나 과달카날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일본은 다시 한번 육군 병력의 수송을 시도하게 됩니다. 11월 13일 해전에서 양측에서 침몰한 함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본 측에서는 전함 히에이 그리고 구축함 아카츠키와 유다치가 침몰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먼저 구축함 쿠신과 래피를 비롯해 구축함 바튼과 몬센이 침몰했고, 경순양함 애틀랜타가 미군 기지 근처에서, 그리고 같은 급 경순양함 주노가 과달카날 남동쪽 근해에서 퇴각하다가 침몰했습니다. 이 배들은 전투가 벌어진 13일 새벽에 바로 침몰한 것들도 있고, 피해를 입고 불타다가 자침되거나 이날 늦게 침몰한 배들도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대로 미군 측이 일본군의 2배 정도 되었으나, 침몰한 군함의 총 톤수로 따져보면 일본이 약 35,700톤이었고 미국은 총 6척에 약 2만 톤이었습니다. 양측의 나머지 함정들도 격렬한 전투에서 피해를 입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함대는 육군 부대 상륙에 앞서 핸더슨 비행장과 항공기들을 포격해 제공권을 약화시키고, 미군 수송 부대도 공격할 예정이었는데 미 함대와의 전투로 작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미 함대가 일본 함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한번 튕겨낸 것에 불과했고, 일본군은 바로 행동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일본군에게 눈엣 가시 같은 핸더슨 비행장과 이를 지키는 미 해병대,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11월 13일 정오경, 13일 밤과 14일 두 번에 걸쳐 과달카날 해역에 잔여 미군 함대를 소탕하고 핸더슨 비행장 포격도 실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14일 포격은 히에이와 같이 출격했던 전함 키리시마가 다시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밤에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맡은 일본 함대는 13일 새벽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미 함대가 철수하고 다른 함정들은 도착 못한 사이 무사히 과달카날 미군기지 앞 해역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13일 밤 핸더슨 비행장 포격의 임무를 맡은 함정은 중순양함 스지야와 마야였습니다. 이 중순양함 두 척은 구경 8인치가 조금 못 되는 20cm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부터 31분간에 걸쳐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실시합니다. 이 부대의 지휘관은 니시무라 쇼지 해군 소장이었고, 스지야는 504발, 마야는 485발의 20cm 포탄을 퍼부었으나 미군 피해는 와일드캣 전투기 1기, 돈트리스 폭격기 2기 파괴, 그리고 와일드캣 전투기 15기가 파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뿐이었습니다. 10월 14일 공고와 하루나가 14인치 포 973발을 퍼부었을 때도 핸더슨 비행장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상 가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20cm 포로 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큰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스지야와 마야는 호위함들과 같이 쇼틀랜드 기지로의 회항을 시작하지만 문제는 또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미군 항공기들이 이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지야와 마야를 호위하던 함대에는 낯익은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사보섬 해전을 일본의 승리로 이끌었던 미카와 군니치 중장이 역시 사보섬 해전에 참가했던 중순양함 쿄카이와 키누가사를 호위함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비행장 포격을 마친 일본 함대는 과달카날 해역을 빠져나와 14일 오전 8시경에는 뉴조지아섬 남단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핸더슨 비행장과 더 남쪽의 항모 엔터프라이즈에서 이륙한 항공기들에 따라잡힙니다. 공습을 가하는 미군 항공기들을 피하면서 계속 본진으로 향하던 함대 중 키누가사가 돈트리스 폭격기의 명중탄과 지근탄을 맞아 선체가 손상을 입어 침수된 후 전복되어 침몰합니다.
기노가사에서는 함장 사와마사오 대좌를 포함한 511명이 전사하고 146명이 구조되었습니다. 11월 14일에 운이 없었던 일본군 부대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13일 새벽에 작전 연기 명령을 받은 38사단 수송부대였습니다. 이 수송부대는 타나카라이조 소장이 지휘했고 수송선과 호위함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수송부대는 다시 남하 명령을 받고 11월 14일 아침에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대가 과달카날로 항진하고 있을 때 당연하게도 미군 항공기들의 공습을 받았고 11척의 수송선 중 6척이 파괴되고 구조되지 못한 450명의 육군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수송선단이 괴멸적인 피해를 봤음에도 일본은 수송작전을 이때만 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지야와 마야가 비행장을 포격하는 사이 미군은 왜 대처를 안 했을까요?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 11월 13일 새벽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위함대는 과달카날에서 한참 떨어진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홀지 제독은 13일 새벽에 큰 전투가 벌어진 소식을 접수했고 미군 수상함 부대 전력이 약화된 사이 13일 밤과 14일 새벽에 일본군이 비행장 포격과 병력 수송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홀지 제독은 전함 2척과 구축함 4척으로 따로 부대를 편성해서 신속히 과달카날로 보내 일본군의 작전을 막으려고 했으나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미군 함대가 원래 홀지 제독이 예상했던 위치보다 훨씬 남쪽에 있어서 스지야와 마야가 포격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과달카날에 도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 다코타 그리고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된 함대는 태스크포스 64로 명명되어 윌리스 리 해군 소장의 지휘하에 계속 과달카날로 향했습니다. 그렇지만 2척의 전함뿐만 아니라 4척의 구축함들도 같이 전투를 치러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 전함 워싱턴은 1941년 5월 15일에 취역한 노스캐롤라이나급의 2번함입니다. 주포로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16인치 포를 총 9문, 3연장 포탑이 앞에 2개, 뒤에 하나씩 설치되었습니다. 워싱턴에 장착된 16인치 주포는 1941년 노스캐롤라이나급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14인치 주포 대신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표시된 사람 크기를 보면 16인치 포탑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16인치 함포의 정식 명칭은 16인치 45 구경장 마크 6 함포이고 포탄의 무게는 약 1.2톤, 최대 사거리는 약 37km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포탑의 무게도 약 1400톤에 이르렀습니다. 이 16인치 함포는 과달카날 해전 이전에 쓰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6일 전인 11월 8일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할 때 카사블랑카 근해에서 미 전함 매사추세츠가 16인치 포를 이용해 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함 워싱턴은 취역 이후 대서양 전선에서 활약하다가 1942년 8월 하순 태평양으로 전출됩니다. 전함 사우스 다코타는 사우스 다코타급의 전함 4척 중 1번함이고 기준 배수량 약 38,500톤으로 워싱턴보다 약 10개월 늦은 1942년 3월에 취역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는 워싱턴과 달리 처음부터 태평양 전선으로 보내졌고 1942년 10월 25일부터 치러진 산타크루즈 해전에도 참가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도 워싱턴과 똑같이 16인치 함포를 주포로 탑재했습니다. 중순양함들의 포격 작전과 동시에 일본은 전함 키리시마를 이용한 포격전을 다시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중순양함 아타고와 타카오 이외에 13일 새벽 전투에 참가했던 경순양함 나가라를 포함해 추가된 경순양함 센다이 그리고 구축함 9척이 따라왔습니다. 이 함대의 지휘는 콘도 노부타케 중장이 맡았습니다. 이 함대는 스지야와 마야의 포격이 끝난 11월 14일 오전부터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11월 14일 오후 2시 55분 일본 정찰기가 과달카날 남쪽 약 160km 해상에서 과달카날로 접근해오는 미군 함대를 목격했다고 알려옵니다. 여기서 일본 정찰기는 구축함 4척은 확실히 파악을 했으나 워싱턴과 사우스 다코타의 전함 2척을 순양함인 것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9분에는 미국 잠수함 플라잉 피쉬가 과달카날 북쪽 산타이자벨 섬 근해에서
일본 함대를 목격하고 일본 함대에 어뢰 공격을 가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플랭퀴시는 일본 함대 발견 소식을 타전하고 이제 양측이 모두 상대편 함대가 과달카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 함대는 전진하면서 구축함 4척이 선두에 서고 후미에 전함 2척이 따라가는 대형을 취했습니다. 하루 전과 다른 점이라면 리 제독의 기함 워싱턴은 최신 SG 레이더를 달고 있었고 리 제독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14일 오후 10시경 계속 남하한 일본 함대의 위치는 이 정도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오후 9시경에 키리시마의 정찰기가 리 제독의 미군 함대의 위치를 보고했습니다. 지도에 일본 함대가 위치했던 시각인 오후 10시경 리 제독의 함대는 사보선 북쪽 약 19km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제 곧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과달카날 쪽으로 내려갈 참이었습니다. 이때 워싱턴의 함장 글렌 데이비스는 수병들에게 곧 전투가 벌어질 것이며 모두에게 행운을 빈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군 함대는 급하게 오느라 무선 통신에 쓰이는 콜사인을 못 받았는데요. 툴라기의 미군 PT보트 3척이 미 함대를 발견하고 적으로 오인할 뻔하다가 리 제독이 과달카날 사령부와의 무선 통신에서 자신의 옛날 별명까지 얘기하면서 겨우 신원을 확인시켜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일본 함대는 14척 전부 한 번에 과달카날 해역으로 진입하지 않기로 하고 먼저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선발 부대를 사보섬 동쪽으로 보내 정찰을 하게 합니다. 오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 일본 구축함 시키나미가 미군 함대를 목격합니다. 이때 미 함대와의 거리는 약 13k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키나미는 잠시 후 미 함대에 신형 순양함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적을 감지한 것은 미군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미군 전함 사우스 다코타는 일본어 대화가 이루어지는 무선 통신을 감지할 수 있었고 오후 10시 45분쯤에는 일본어 대화의 톤이 매우 흥분된 상태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T보트들도 일본 함대 발견을 보고합니다. 이제 1시간 정도만 지나면 13일 새벽의 해전에 이어 두 번째 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미군 전함들의 16인치 함포와 키리시마의 14인치 포는 어떤 대결을 보여줄까요? 과달카날 해전, 이제 클라이맥스로 이어집니다.